안녕하세요. 마스터왕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. 네. 댓글 이벤트가 종료가 됐고요. 오늘 드디어 또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81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. 모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많은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총 10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. 네, 이렇게 지금 항아리가 보이시죠? 이 항아리에서 또 10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, 네. 자, 첫 번째 15번. 네. 두 번째. 두 장이 겹쳐서 나와버렸네요. 두 번째, 44번. 세 번째, 16번. 네 번째, 70번. 다섯 번째, 7번. 자, 여섯 번째. 21번. 일곱 번째. 일곱 번째. 64번. 여덟 번째. 36번, 아홉 번째, 아, 이게 포스트잇이라 자꾸 달라붙어가지고. 18번, 자, 마지막 열 번째 당첨이 되실 분. 42번, 네. 당첨된 10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. 네,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. 42번, 15번, 70번, 16번, 44번, 7번, 21번, 36번, 64번, 예, 18번입니다. 네, 제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그 넘버링을 오전에 그 달아드렸거든요. 네, 이 영상을 보시면 넘버를 확인해 주시고요. 네, 여기 밑에 자막에 제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. 이 메일 주소로, 네, 그 주소, 를 보내주시면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제가 상품 요청을 받지 않고 제가 임의로 분배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, 그 수련복을 받으실 분에 한해서는 제가 메일로 사이즈를 좀 여쭤봐야 돼요. 왜냐면 이 수련복 호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호수를 보내드려야 돼서, 네, 그 제가 문의 메일을 드리는 분은 메일로 답변을 좀 주시면 바로 사이즈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이벤트는 2만 명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는 좀더 풍성한 선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. 앞으로도 마스터왕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택견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